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스케치2 비디오 모델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인코딩 방식을 대해서 좀 고민해 보고 실험해볼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모티베이션 그리고 메소드, 리전트 그리고 순서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모티베이션 같은 경우에 저희는 이번 CDPR에 나온 라이브 스케치라는 논문을 기준으로 써왔고요. 여기에서 이제 스케치 텍스트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비디오를 생성하는 이제 연구를 썼는데, 이 연구에 있는 뭔가 단점들을 좀 파악해봤고, 단점들을 개선해서 좀더 나은 방식의 모델을 제안해보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어떤 기존 모델의 리미테이션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기존 모델은 멀티플 프로젝트, 그러니까 한 스케치 내에서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있을 경우에 잘 작동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포지셔널 인코딩 측면에서도 스케치의 어떤 스프로크 단위로 포지셔널 인코딩을 주는데, 이런 포지셔널 인코딩들이 좀 의미 있게 들어간다기보다는 전체 스케치를 다 플랫해서 그냥 사인업서가 그 포지셔널 인코딩을 넣어줘서 이제 요 방식을 좀더 개선해보고자 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를 조작해서 비디오를 만드는 과정에서 학습하는 방식이 어떤 시퀀셜한 형태가 아니라 기존의 스케치에 이제 각각의 프레임들을 하나하나씩 델타 값을 학습해서 기존의 스케치로부터 얼마나 동작이 바뀌었는가를 따로따로 학습하는 방식이 이제 저희는 어떤 시퀀셜한 의미를 잘 담지 못한다 생각해서 이 부분도 좀 문제점이라고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각각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저희가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세 가지. 세 가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해결 방식을 제안해봤습니다. 멀티플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클러스터링을 적용하면은 각각의 오브젝트에 대해서 따로 동작을 학습시켜서 좀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포지셔널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좀더 스케치 자체의 데이터를 잘 담을 수 있는 포지셔널 인코딩 방식을 사용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스케치의 동작을 학습하는 방식도 좀더 시퀀셜한 방식으로 모델을 만들어서 개선을 해보았습니다. 네,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제 가운데에 있는 어떤 M이라는 게 기존의 모델이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스케치가 인풋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이를 클러스터링 모드를 활용해서 스케치를 좀 각각의 오브젝트 단위로 구분을 해주고, 각각의 클러스터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애들은 마스킹을 해준 다음에 그 동작을 따로따로 학습을 하고 마지막에 훈련해주는 방식으로 독립적인 네, 오브젝트 단위의 학습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포지셔널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어떤 스케치의 스페셜한 데이터, 스페셜한 의미를 크게 담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스케치에 보시면 이제 같은 색깔로 칠해진 스트로크, 오른쪽에 있는 이제 보시면 스트로크 단위로 같은 포지션을 인코딩을 준다는 주는 방식으로 네, 스케치의 이미지, 스케치의 의미를 좀더잘 담을 수 있는 포지션을 인코딩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뭔가 스케치의 각각의 움직임을 저희가 구현을 하는 게 이제 기존 모델 방식인데요. 좀더 이미지를 통해서 네,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 모델은 이렇게 이니셜한 스케치, 각각의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따로따로 학습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있는 방법처럼 이전 프레임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이제 모델 구조를 좀 개선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개선을 해서 결과를 얻어봤는데요. 일단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양한 클러스터링 메소드를 배웠던 만큼 좀 이것저것 적용을 시켜보려고 했는데, 케이민스가 결과적으로는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케이민스의 특성상 뭔가 클러스터의 개수를 직접 저희가 지정해 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다른 그런 클러스터의 개수를 지정하지 않는 알고리즘을 써봤는데, 어떤 스케치의 특성상 이제 되게 그 컨트롤 포인트의 개수가 스파스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점들의 개수 자체가 많지 않아서 좀 제너럴리제이션이 잘안 되는, 그래서 이제
측에 있는 두 개를 보시면 뭔가 저희가 파라미터를 여러 개 바꿔봤는데 클러스터링의 결과가 생각보다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K-means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오리지널 비디오에서는 두 사람이 춤추고 있는 형태가 좀 하나의 움직임처럼 좀 묶여서 나타나는 반면 저희가 계산한 방식에서는 조금 움직임이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을 계산한 결과인데요. 저희가 이제 어떤 스케치 그 의미를 잘 담을 수 있도록 컨트롤 포인트 또는 스트로크마다 포지셔널 인코딩을 같은 포지셔널 인코딩을 주는 방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 이제 영상을 보시면 알수 있듯이 뭔가 네, 뭔가 그렇게 큰 변화가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 이제 글로벌 트랜스포메이션 측면에서 좀 개선을 했을 때는 가운데 있는 시퀀셜 모델을 보시면 베이스라인에서는 움직임이 조금 정적으로 나타난 반면 시퀀셜에서는 이전 프레임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을 학습하기 때문에 좀더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좀더 추가적인 이제 실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실험을 조금 더 진행을 해봤는데요. 시퀀셜 모델이 단순하게 뭔가 이전 프레임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을 학습하기 때문에 무조건 결과가 더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레이스웨이 무빙이라는 키워드를 줬을 때와 이메이지 스틸이라는 키워드를 줬을 때좀더 키워드에 적합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더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뭔가 텍스트에 좀더 온라인이 잘 되어 있는 결과물을 만드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3D 디렉션 측면에서도 맥스 턴이라는 키워드를 줬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페달링이라는 키워드를 줬을 때보다 저희가 디자인한 시퀀셜 모델에서 좀더 턴을 잘 구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퀀셜이라는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에 생기는 약간의 단점도 있었는데요. 그 왼쪽 같은 결과를 보시면 움직임이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나오기 때문에 오브젝트가 이제 씬파크로 나가게 될 현상도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쨌든 기존 모델에 있는 텍스트 투 비디오 모델 프라이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비디오 텍스트 투 비디오 모델에서 going to write이라는 이제 키워드가 크게 의미 있게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를 바탕으로 만든 스케치 투 비디오 모델에서도 going to write이라는 키워드를 줬음에도 그 텍스트에 맞는 움직임을 잘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바탕으로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잘 작동하고 조금 더 독립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요. 그리고 포지셔널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의미 있게 작동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퀀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더 움직임을 순수하고 저희가 원하는 대로 텍스트에 더잘 얼라인되는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어쨌든 제네리티브 모델의 특성상 뭔가 결과를 조금 추가적인 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량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기존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유저 스터디 같은 경우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러한 걸 조금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야 좀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크로스토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쨌든 K-means를 활용했기 때문에 뭔가 그때그때 저희가 오브젝트 개수를 판단을 해서 직접 파라미터로 전달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number of cluster를 직접 지정해줘야 되는 불편함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스케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클러스터링이 약간의 익셉션도 좀 됐습니다. 좀더 많은 데이터셋을 사용하지 못해서 좀그 보여드린 스케치의 개수가 안정됐다는 것도 저희 리미테이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 지금. 자연어랑 스케치랑 커터 중간에 그게 숨기 싶어. 네. 백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페이퍼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사용을 했는데 아마 한 3, 4개 정도를 사용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디퓨전 사용해서 썼던 것도 있고,
아마 그 페이퍼로 나온 모델이 아니라 좀 오래 등장했던 아카이브에 있던 모델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있나요? 원래 베이스라인으로 하신 거랑 가장 메인 디퍼런스가 뭔가요? 너희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러니까 각각의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클러스터링에서 멀티플 오브젝트에 대해서 잘 작동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이제 시퀀서라는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학습을 해서 좀더 움직임을 그 텍스트에 잘 맞는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만들었다 이렇게 두 개가 컨트리뷰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